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제가 요거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 찍으려고 나왔답니다. 아, 정말 역시 그 노숙하는 아이들이 잘 크긴 한답니다. 엄청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꽂이 제가 어마어마하게 해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 노지에 나와서 이렇게 요거는 하우스 아니라 요거 지금 바깥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꽂이 까꿍하고 엄청 나왔는데 요거 좀더 키워서 이꽂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설세를 해야 되는지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 보면 또 가슴 심장도 벌렁벌렁 뛰고 또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이꽂이가 하고 이쪽은 바이솔 종류고요. 요거는 장미세덤 장미 기름추죠. 굉장히 이쁘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바이솔은 지금 다 활짝 펴서 와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이솔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야 반긋반긋 다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은 관계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찍고 있고 요거는 아직 적심하는 적심해놓은 거라 지금 분갈이 아직 못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요거 지금 와송이죠, 와송? 와, 이건 요것도 와송이고요. 바이솔 종류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비추고요. 요것도 지금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에서 아주 따글따글해 햇볕 보양 맞고 지금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요. 와, 정말 예쁘죠? 그래서 엄청 예쁘답니다. 요 위에는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이꽂이만 이렇게 엄청난 이꽂이 지금 해서 해놨고요. 뭐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정말 바쁘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지금 얘네들 지금 물도 좀 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꽂이 많은 이꽂이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제가 간만에 햇빛이 좋아서 오늘 찍고 있죠? 근데 좀 진짜 높아가지고 이렇게 찍기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위에는 진짜 높아서 제가 손이 안 답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눈맞춤을 그냥 하고 있고요. 보시라고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보시면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이꽂이 아니 분갈이 해놓은 거 이렇게 있고 근데 두 번째 칸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꽂이가 지금 아주 햇빛 짱짱하게 저기 먹고 정말 잘 크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사진을 찍는답니다. 이렇게 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너무 예쁜 다육이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커져서 여기도 지금 제일 5단 선반 우위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은 다육이가 이렇게 프리티도 요거 지금 이꽂이 끝에 요거 보시면 어우 예뻐요. 정말 햇빛이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또한번 느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기 아는 지인 댁에서 다육이 데려오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 찍을 시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쾌청하고
바람은 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역시 그 하우스에서 애들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봐야죠. 여기 밑에는 지금 이꼬지 다 종류인데 이렇게 어마어마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뭐 제가 이거 자보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이렇게 햇빛 보여 먹고 잘 크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융어를 또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는 제가 보이질 않아서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크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쭉 한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죠? 와, 역시 햇빛하고 이 비닐 안에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진짜 애들이 성장하기 좋은 그런 환경인가 봅니다. 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정말 예쁘게 크고요. 뭐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화려한 연꽃인가요? 이거? 어우, 이거 이꼬지로 해놓은 건데 얘도 엄청 컸답니다. 정말 많은 다육이가 이렇게 아주 진짜 짱짱하게 크고 있는 모습이 와 정말 예뻐요. 와 설명할 수가 없이 이쁘답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쪽에 악무도 이렇게 보이고요. 홍매와 아르제. 그리고 또 요거는 금옥도 분갈이는 거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라울 옹기토에다가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옹기토. 밑에는 저 홍룡어라고 제가 요거 바깥에 노숙시켰다가 덥고 춥고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뭐죠? 좀 약간 탔다 그랬나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 안으로 들여놨답니다. 저거 백봉도 그렇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하우스 안이라 그런 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봐도 그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죠. 밑에도 립투스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저 밑에는 이꼬지하고 콩분들 해놨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못생긴 수제화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우리 엉터리 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고 우울하시고 하실 텐데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찍어서 올리고요. 요즘 손주들도 잘못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육이에 제가 아주 그냥 푹 빠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답니다. 요거 백모단은 요거 너무 옷자라서 요거 적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갈인 거 지금 많이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줄 시간도 없어서 아우. 그리고 이 하우스 안에는 지금 보시면 온도가 22도. 지금 22도하고 23%죠?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애들 물마름도 빨라서 물도 좀 자주 줘야 돼요, 애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 마릅니다. 정말 예쁜 이렇게 다육이 하고 있죠? 자, 오늘 하루도 엉터리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위에다는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아서
좀 다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엉터리 마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